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5.7의 맵에이어서 셋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크 맵과 위크 셋도 또 별도 에피소드로 다룰 거예요. 셋은 기본적으로 맵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약 하나 정도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지금 예제를 가져다 놨어요. 제가 한 군데서 그냥 가져와서 붙여놨습니다. New set, 그죠? 맵 대신에 셋을 넣고 있고, 다음에 add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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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맵, 우리 살폈을 때 맵을, 맵에서도 어떤 뭔가를 추가할 때 썼던 게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면은 셋이 있었잖아요. 맵 셋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네. 맵 셋, 그죠? 그런데 셋에서는 셋 하면 뭐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셋은 셋 add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추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추가하고 추가, 거북이도 추가하고 팬더, 돼지, 팬더, 거북이, 다람쥐 하면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콘솔로 가면 사이즈는 4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다시 또 팬들 또 추가했어요. 사이즈라니까 여전히 4가 나와요. 그죠?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 맵과 셋의 차이점입니다. 맵은 그냥 추가하면 추가되지만 셋은 반복되는 아이템은 자동적으로 취소합니다. 삭제하는 거예요. 볼까요? 저장해 보면은 4 그대로 4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애니멀에 이러한 엘리먼트 아이템이 있느냐는 헤즈로 표현해요. 또 딜리트 한 다음에 있느냐 보면은 false 없다. true false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포이치 문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콘솔에서 애니멀 포이치 애니멀 하면 각각의 아이템들, 그죠? 여기에 있는 셋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이 하나씩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콘솔로그에서 클리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클리어하게 되면 모든 메모리에서 이것들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 통을 비우는 거예요. 깨끗이 통을 비우는 거고, 만약에 콘솔로그로 해서 애니멀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보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우고 다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셋이라고 나와요. 셋, 그렇죠? 그래서 여기 셋이란 건 알지만은 이 애니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은 포이치를 하든가 혹은 다른 명령을 줘야 돼요. 어떤 명령을 줘서 어떤 조작이 가능한지 다음 에피소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은 주소 상태로 또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시 풀죠. 싹을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입니다. 애니멀 돼 있고 셋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엘리먼트를 준 거예요. 줬는데 보니까 리스트 형태로 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를 하고 있고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빨갛게 좀 에러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코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피그, 돼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컨솔로그에서 컨솔로그에서 my animals size 밑에 있네요. 밑에 있으니까 그리 할 게 아니라 요 녀석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컨솔로그 my animals size 했습니다. 그죠? 일단 요거 추석치를 좀 해놓죠. 그런 다음에 치우고 저장을 해보면 2,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4개를 넣었잖아요. 아이템 4개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는 2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니까 피그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것들은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를 하고 또 요 녀석도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하는데 요런 식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추가했고,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보자는 거죠. 사이즈를 보는데 일단 요 녀석은 지워놓고 주석체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가 되고 다음에 4가 되었죠. 그러면은 뭐예요? 첫 번째 엘리먼트 요거고, 두 번째 아이템은 이거일 것이고, 세 번째 아이템은 뭐가 들어갔을까요? 요만큼이 통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만큼. 그죠? 네 번째는 요것이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템이 4가 된 겁니다. 만약에 요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array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개 나란히 이렇게 놨습니다. 이건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여전히 2, 4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애드를 할 때 애드 하는 단위의 통째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리스트를 넣던 array에 넣던 따로 하던 언제나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컨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컨솔 로그죠? 이걸 해보겠습니다. 포이치에서 요 녀석은 아니죠. 요 녀석은 주석실에 놓고 포이치 애니멀 애니멀 각각의 아이템을 한번 화면에서 보자는 거죠. 보면은 보다시피 이 하나 두 개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요걸 리스트를 안 하고 이렇게 했군요. 이렇게 했으니까 요걸 다시 취소하고 요걸 살려놓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하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하나 이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은 요 녀석 세 번째 아이템은 그대로 어레이 자체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아이템은 오브젝트가 통째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이유가 셋을 만들 때에는 엘리먼트들이 하나 같은 종류에 대해요. 얘는 하나의 동물이고 얘도 하나의 동물인데 얘는 동물들의 어레이고 얘는 오브젝트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를 섞어서 셋을 구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동작은 합니다. 이렇게 동작은 하죠. 동작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도 나중에 힘들고 남들도 내 코드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의될 점이 뭐냐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의 아이템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것만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 스프레드, 레스트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과 레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서 왜 분명히 애드 할 때 두 개를 같이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왜 하나만 딸랑 들어왔을까 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보면은 세 번째는 얘 코알라만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코알라만 들어갔을까 하는 건데 그거 요 이유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